전 1층. 다음 1층은 제가 유튜브. 드라마가 좀 무섭네요. 촬영하는 건가요? 그러니까. 유용하죠. 여기는 촬영 장비는 솔직히 다 샀어요. 조명 이런 거. 필요해.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이런 여기는 뭐라 못할 것 같은데. 오케이, 맞아요. 아, 목적이 있는 공간. 그럼 그럼. 네, 크로마키 존으로 이제 아예 촬영장이어가지고 분장실 따로 있고 뭐 소품들도 많고. 자, 여기입니다. 너무 좋다. 되게 다녀오셨네. 그럼 당연히 해야 되죠. 아, 야, 그 콘텐츠들이 네. 여기서 나오는. 다. 완전 깔끔하다. 인테리어의 진심이라. 이야. 근데 랄라 씨 그 구독자가 몇 명이죠? 135만이요. 와, 135만? 그렇게 많아요. 그 대단하다. 피식대 후배들이 저희 집 근처인데 네. 그 290만인가 그러는데 한층 290만인가 그러는데 한층 어쩌라고요? 아니 진짜 어쩌라는 거야? 아 피식대학에 그거 써서 어쩌라는 거야? 저도 아차 싶었어요. 자 소금이들도 상황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. 에, 자기도 모르게 실언할 때 있잖아요. 그래. 290만 아니면 뭐 반지하에서 해야 돼요?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닌데. 뭐야? 지하로 내려가는 거. 자.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분 상하셨다. 아니야. 그러니까 랄랄 씨의 저 자존감이 아마 이 건물에 건물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쩌라고요? 바로 나오는 것. 이 건물을 그러면 이렇게 매입을 하신 건 거죠? 건물주 아닙니다. 월세예요. 이 월세, 건물 전체가 임대. 월세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? 그럼요. 월세 얼마예요? 월세 600이에요. 와우! 와! 600에 관리비에 청소까지 하면 한 700 이상 되죠. 와. 야. 근데 월세에다가. 근데 진짜 이 가격이 없어요. 왜 그러냐면 한 건물 다기 때문에 강남에서 평수 진짜 작게만 해도 한 층에 1,500씩 받는데 맞아, 맞아. 한 건물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와 대박이다. 혹시나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원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? 그쵸. 그럼 여기 몇 년 임대예요? 2년. 그럼 만약에 2년 뒤에 안 돼. 만약에 안 돼. 예를 들어 안 돼. 피치 못할 아 이거 안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우리는 모든 피치 못할 사정을 항상 그렇게 전하면서 쓴다니까요. 건물주가 갑자기 와서 저희 아르헨티나로 이민 갑니다. 아니 뭐야 아르헨티나. 원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쵸. 원복 비용은 누가 내요? 제가 내야죠. 그죠. 그쵸. 어쩔 수 없지. 그럼 하는 와 근데 어쩔 수 없죠. 저건 저건 2년이 너무 짧아.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건물 세금 칠하지 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컨텐츠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인테리어를 한 거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다 했어요. 다 괜찮은가 봐,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. 그냥 부럽잖아요, 능력이 되시니까. 그래요? 자, 1층은 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촬영장, 필요한 곳이니까. 네. 네.